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8월 2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이 끝난 건 아닌데 오늘 오후에 좀 일단 미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일찍 녹화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마감 시황보다는 장중 시황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뭐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좀더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이렇게 이제 사칭한 업체가 있는데 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도 그렇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이라는 사칭으로 이렇게 고객들이 정보를 받아서 진행을 하던데 이런 것들은 불법 업체, 저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고객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도 꼭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정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오른쪽 상단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카톡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상황판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중국 증시하고 니케이도 그렇고 중국이 1.68% 그리고 니케이가 마이너스 2.57%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환율이 지금 1,195원 24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이 모두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예상했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 밑으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2,000포인트 밑으로 한번 내려왔고, 지금 여기 요런 자리에서 한번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건, 드는 게, 제가 전일까지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얘네들이 그것을 최종 무기이기 때문에 질질 끌면서 계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압박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제외를 했습니다. 그게 일본은 내각제거든요. 각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조금 황당하기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아베의 선택은 일본의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잠깐만 우리가 이 잠깐 일본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본 증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증시를 잠깐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 장중에 장 초반에 빠졌던 것은 미국의 그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트럼프에 대한 발언 그리고 관세를 좀더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단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이후에 이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라는 결정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증시가 일본 증시가 크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일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일본 증시 안에서도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돈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게도 도움 안 된다는 것을. 그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 이런 일본에서도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안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아베가 거의 뭐 독단적인 결정을 했고, 그래 독단적인 결정은 결국 정치적인 부분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를 지금 얘네들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그런 부분 말고 이성적인 판단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집단이다. 옛날처럼 그런 식민지 사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일본이라는 나라가
위기 때마다 이제 정한론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시비를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탈출구를 마련하는 거죠. 자기들도. 그런 부분 자체가 21세기판 지금 시작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그에 따른 결정에 의한 부분,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또다시 미중 무역에 대한 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금 하락을 한다고 봐야 되고, 다만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더욱더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말 그대로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었던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더라도 먼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빠져서 내려왔거든요. 빠져서 내려올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 증시는 이때 올랐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부분, 바로 화이트 리스트를 제외하겠다, 지정을 됐던 것을 제외하겠다는 부분으로 하락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오늘 거기에 따라서 정점을 지금 찍으려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같이 빠져서 내려왔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선반영은 되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가 앞서 봤던 대로 이제 급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급락을 했던 것이 바로 백색 국가를 우리나라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문의할 수 있는 궁금한 게 있죠. 그런데 왜 걔네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냥 추측이 아니냐 하는데요. 자, 요 자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런 자료는 조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자료입니다. 대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대 일본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추이를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크게 한번 변곡을 오는 것이 요 정도,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한번 크게 변곡이 오면 이때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적자가 깊어지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4년도에 일본에 대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로 지정을 합니다. 2004년도에요. 지정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일본에 대한 적자 폭이 엄청나게 깊어져요. 한마디로 화이트 리스트를 일본이 지정을 우리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무역이 좀 더 간편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쉽게 수입할 수 있고 일본 입장에서도 쉽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엄청난 이익을 받는 거죠. 그럼 이게 정말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나쁜 것이냐,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하고 난 다음에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가 엄청나게 깊어졌는데, 근데 지금 돼가지고 이거를 제외한다고 해서 저때만큼 또다시 나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냉정하게 이 시점이 이미 이제 닥쳤기 때문에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일본 증시에 빠지는 것도 결국에는, 야, 너희가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이익 봤잖아, 근데 너희가 지금 걔네들을 제외시키면 어떡해, 돈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돈의 흐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 증시에서 그런 결정을 아베 총리가 했다는 것은 돈의 흐름을 무시하는 처사다. 돈들은 알고 매도가 붙었다는 거 봐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상식적으로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1등 또는 2등, 인텔하고 뭐 삐까삐까 하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의 이제 최강자죠. SK하이닉스도 한 4에서 6등 왔다 갔다 그립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이제 무역에 대한 관계가 설정되고 불화수소라든지 뭐 레지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급을 받아 왔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점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과점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공급했기 때문에 과점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위에 상위 업체고요. 그 밑에 이제 밴드 업체들이 1차 밴드, 2차 밴드 이런 식으로 나뉘죠. 산업 구조상. 그러면 그런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삼성전자를 공급을 하다가 삼성전자가 너희들을 안 받겠다. 우리 딴 업체 컬렉 달란다. 이거는 상당히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 업체가 우리는 삼성전자한테 주기 싫어요. 우리가 정치 때문에 아베 때문에 못 줘요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괘씸하죠. SK이닉스 괘씸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할 수 있다면 야 너희가 우리가 돈 주고 사줬는데 그럼 우리가 너희 말고 딴 데 하면 돼. 심지어 중국의 사설이 어떤 사설이 나왔냐면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한 활기를 칠 수 있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 말고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또는 뭐 지금 대만에 있는 이런 반도체 업체들도 불화수소를 공급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일본 업체 받고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불화수소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딴 데 업체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그런 업체들 자체를 또다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테스트 공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맞게끔 공정화 시키는데 시간 자체가 이제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편의상 일본 업체들 걸 받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것이 체질적으로 이제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편한 게 익숙해집니다. 그렇다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지금은 좋은 게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걸 바꾸면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는 삼성전자 SK이닉스가 손해가 아니고 일본이 손해가 됩니다. 일본 업체들이 손해가 된다는 거. 저런 거래처를 또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다시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신뢰도가 깨졌는데 그 거래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미 벌어진 거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오늘 저런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증시가 갑작스럽게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급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소재 기업들 주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자, 뭐 APS 홀딩스 지금 장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정하고 결정했단다 팍 뛰어버리죠. 그렇죠? 이 방송에서 했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브레인 보세요. 솔브레인도 이 위치가 고가라서 그렇지 또 한번 또 뛰어버리죠. 그죠? 아진산업 이런 것도 오늘 갑자기 8% 붙어버립니다. 결정했대. 우리도 기회가 생기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인양인 보세요. 레지스트 관련주도, 그래, 결정했대. 올라가야 지금. 그리고 뭐 율촌화 이런 건 파우치 필름이죠. 어떻습니까? 주가 붐붐. 결정해서 이제 올라버리는. 결국에는 이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도 이런 밴드 업체들이 자기네들한테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 이번에 이 사건을 인해서 이제 일본 업체 공급 못 받게 되자마자 엄청난 거래처에서 지금 연락이 온답니다. 저희가 테스트 보낼게요. 테스트 한번 보내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받아주세요. 저희도 한번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체질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는 탈 일본화를 진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사실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암흑기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일본을 벗어나기는 힘들죠.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탈피가 되면서 일본을 오히려 앞지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의 그런 오히려 제외를 질질 끌면서 제외를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외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주판화를 튀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더 골 때리죠. 차라리 딱 결정을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안 해버리면 되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아베 저런 것은 상당히 자충수가 된다.
원래 장고 끝에 악수 두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 일본이 상당히 장고 끝에 악수를 지금 두게 된 거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은 성장통이라는 인지하에 다시 한번 더 우리나라에 대한 IT 종목군들이 바뀔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본과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인텔이나 또는 마이크론 그리고 대만의 이런 반도체 큰 굴지 업체들이 다 일본 물건을, 일본에 대한 원재료를 다 받아서 썼겠죠. 불화수소를 일본 거를 쓰고 다 메이드 인 재팬이었겠죠. 근데 걔네들이 다 일본 거를 받아서 쓰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불화수소나 이런 업체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일본의 그런 거를 받아서 썼던 거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을 봤다시피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요 1번하고 2번은 이제 다 봤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나라 증시 차트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하방에 일단은 요 1995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한 번의 하락이 지금 나타나는데 다음 주부터 또다시 시장이 한번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더 빠진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조금 다져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600포인트 깨지는 게 나은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의 이런 변화 과정, 바닥을 한번 다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포인트 짚어드렸고, 3번 반도체 소재 관련자 IT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가 될 전망이다. 우리가 일단 산업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둘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도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아니에요. 산업 구조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뭡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전기전자와 자동차예요. 자, 그러면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은 뭘까요? 써니, 파나소닉, 또 도요타, 니산, 얘네들도 자동차와 그리고 전기전자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자, 자동차는 아직까지 일본 차를 못 따라잡고 있어요. 왜? 환율이 일본이 원체 그 엔화 약세 기조거든요. 자동차는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원체 엔화 약세 기조다 보니까 옛날에는 3,000달러 팔던 것이 지금은 2,500달러 팝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경쟁력 자체가 일본 차에 안 돼요. 그래 똑같은 가격이라면 일본 차를 선택을 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차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IT는 달라요. 전기전자는 다르다는 거죠. 미국의 세탁기 시장에서 1등이 어디라고 했어요? LG전자와 삼성전자였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상당 부분 따라왔고 오히려 역전된다는 얘기도 많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일본은 마지막 카드로 이 백색 국가 제의를 꺼내들었는 거고, 여기에서 이 제외가 되는 것은 상당한 일본에 대한 악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IT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가 되면서 본격적인 반도체에 대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제 불미운동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뭐랄까요, 우리나라가 조금은 쉽게 좀 달아오르는, 그리고 또 쉽게 꺼지는 그런 뭐랄까 민족적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일본이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모나미도 마찬가지고요. 신성통상 이런 것들이 또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 8월 15일이 바로 광복절이거든요. 그냥 거기에 따라서 민족적인 그런 애국 마케팅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우리가 좀 더 지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밥솥 관련주들도 부방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IT 종목군들에 대한 확장성 자체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코스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제약바이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바이오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급은 또 다른 쪽으로 또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IT 종목군들을 상당 부분 넘어갈 수 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호재적인 부분 자체가 맞물리면서 이런 IT에 대한 확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기조가 연출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잠깐 보시면, 일단 오늘 신라젠을 따로 유튜브를 떠났습니다. 그 영상 꼭 확인을 하시고요. 또다시 신뢰도에 대한 문제죠. 결국은 임상 3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라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지금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헬릭 스미스도 그렇고 결국 임상 3상을 과연 믿을 수 있냐? 그냥 여타의 다른 기업들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신라젠까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신라젠이라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삼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하지만 여기서 부러지면서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HLB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다들 차트적인 위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부러져서 빠지는 거고, 여기서는 길쪽 반등이 지금 붙는 거, 여기에 대한 길쪽 반등이 지금 붙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가적인 접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망에 대한 시선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도 좋기는 좀 힘들다.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이 IT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신라젠까지 하한가를 가는 걸 보고, 야, 정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정말 사회꾼들 많구나 그래서 들었어요. 또 심지어 이 신라젠이 얼마 전에 대주주 임원의 세금을 내는 목적으로 매도를 했던데 과연 몰랐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뉴스가 있던데요, 뭐 지금 오늘 천주 매수를 했는데 지금 뭐 천주야 뭐 나도 산고 의미가 없고, 7월 9일 날 현직 임원이 매도를 했잖아요. 과연 몰랐을까? 좀 씁쓸하죠. 씁쓸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뽑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애국 마케팅 또는 애국주의 불매운동이 상당 부분 벌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소재도 상당히 국산 소재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다들 한 번씩 사실 APS는 한 5번째 요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업인데요,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상승 탄력을 붙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간다 봐야 되죠. 이런 부분 감안을 하셔서 보시고요. 워닝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시세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쇼박스도 지금 봉원동트 영화를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성통상이 탑10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내고 있는데, 또 그 8월 15일 맞춰가지고 또 마케팅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유니클로에 대한 대안주 이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켜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이벤트가 많은 하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뭔가에 대한 또한 주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흐름이 분명히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좀 더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오늘 말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새로운 흐름으로 또 새롭게 또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기분 좋게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